안녕하세요. 산들야 생활입니다. 오늘은 팔년화 파종에서 꽃 피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종은 지난 2월 11일에 파종했습니다. 팔년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날짜별로 영상을 찍었는데요. 발아도 빨리 되고 자라는 모습이 얼마나 쑥쑥 잘 자라는지 그 모습에 아주 놀랍습니다. 보세요. 엄청 잘 자라죠?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. 그래서 팔년화를 하나씩 포트에 나누어 심어 주려고 합니다. 뿌리도 참 잘 내렸죠? 이렇게 하나씩 옮겨 심어 주면 나중에 밭에 정식을 했을 때 적응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이죠. 팔년화는 종자로 번식하지만 덩굴을 잘라서 꺾꽂이를 해도 뿌리가 잘 내린답니다. 다 심었으면 물을 충분히 주어야겠죠? 날씨도 좋고 팔년화도 너무 잘 자랐고 이렇게 되었어요.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던지. 다행히 다음에 가서 봤더니 이 아이들이 회복되어서 이렇게 꽃망울을 달고 있더라고요. 이제 이렇게 꽃도 피워주고 기쁨을 주고 있어요.